안녕하세요, 비둘기의 이입장입니다. 이입장에게 성경 배우는 김영석입니다. 회사로 투입된 이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나시린 규례가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그 남자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남자방은 다 볼 수 있는 그런 한조 같은. 이런 자기 반성은 매우 훌륭한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김영석입니다. 이지윤입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아, 이거 얼마만입니까? 정말 오랜만에 완전체입니다. 네, 얼마만이에요 진짜. 완전체인가요? 저 네. 원래 깍두기인데요. 아이, 무슨 말씀을. 네, 아, 오래간만에 뵈니까 훨씬 좋고 굉장히 혈색도 좋아지시고 아, 아름다워지셨습니다. 아이, 또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아, 그런 얘기 너무 저희 남편은 모든 것을 말로 아, 때우는 아, 편이어서. 아유, 이런 말도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맞습니다. 아, 오늘 우리 사무엘 하 이제 2장 들어가는데 아, 오래간만에 사무엘 이제 이야기하면서 비블리아 녹음 시작하니까 아,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뭔가 네, 네. 다시 시작하는 것 같죠. 그렇지, 지금 뭔가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 기분 좋게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쉬었다 가가지고 이제 금방 클릭 수는 올라가지 않는데 또 우리가 빨리 올리기 시작하면은 또 사람들 중에 몰아보는 사람들, 몰아듣기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씩 들으면 이제 감질 난다고 몰아듣기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난번에 보니까 올렸는데 별로 많이 안 들으셨더라고요. 별로 많이 안 들으셨는데, 근데 이제 올리기 시작하면은 또 몰아쳐서 들으시는 분 때문에 또 조회수들이 많이 쭉쭉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이 안 들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댓글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거를 이렇게 공부하듯이 듣지 않고 설거지 하면서 듣거나 집안일 하면서 듣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한 명, 이제 저같이 좀 이렇게 하향 평준화 돼야 그게 이제 설거지할 때 들을 수가 있는데 너무 고퀄이 되니까 이거 설거지 하면서 듣고 싶지가 듣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이게 그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뭐 놓고 쓰고서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러면은 그걸 옆에서 놓고 쓰게 듣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딴 걸 듣는 그렇지, 게 되죠.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게 되는 건가? 어, 힘 안 쓰고 들을 수 있는 거. 그렇죠. 아. 아줌마가 들을 수 있는 방송으로 옮겨 타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를 저는 좀 이렇게 건의드리고 싶어요. 그래,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아, 색깔을 좀 바꿔봐야겠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은 가끔 제가 이제 방송에 들어왔을 때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리고 제가 많이 떠드는 걸 이렇게 편집하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알다시피. 그렇죠. 네, 통편집하고 막 이러지. 그렇죠. 난 그래서 야, 이거 얘 용기들이 참 크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난 뭐 흐름과 관계없으면 무조건 난리니까. 아, 이런. 뭐 저는 뭐 항상 익숙해 왔기 때문에 저희 남편은 저희 남편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게 좀 하향 평준화 돼야 저 같은 아줌마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평신도들은 또 그런 걸로 여러 번 듣는 거를 오히려 좋아하실 수도 있다. 아, 예.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런 걸 건드렸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사무엘하 2장부터는 재밌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사무엘하 2장부터는 다윗을 매우 정치적으로 볼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재밌다는 얘기야? 아, 정치적으로 저같이, 보면 저 같은 아줌마 같이 그렇지. 이상한 소리를 해가고 그래야지 이게 정치에게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씩 떠들어줘야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하지 말라 그러면서 치워지는 거예요. 예전에 그 감신대에서 정말 듣기 힘들었던 구약 이제 수업 시간이 이제 방석종 교수님 그쵸. 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방 교수님 그 구약 신학 시간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한 과목을 꼽으라. 그러면 그때 책 제목이기도 하면서 강의의 제목이었는데 다윗 왕가의 역사 이야기. 아, 그런 과목이 있었어요? 어, 있었어요. 선택 과목으로? 네, 선택 과목으로 있었어요. 아, 다윗 왕가의 역사. 야, 그러니까 그걸 선택해서 듣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렇죠. 이제 완전 새로운 지금 예. 야,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다윗 왕가의 역사 이야기라고 그게 그걸 원래. 듣고 재밌었대.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천상. 아니, 아니. 천상 아니야. 공부할 사람이었던 맞아요. 거야. 그게 왜 재밌었냐면 그때 마침 그 대하 드라마 용의 눈물이 나왔어요. 그 용의 눈물이 태조 이성계 이방원 이제 가면서 권력의 암투를 그리는 거였잖아.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와 서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설명해 주는데
내가 또 그런 대화 드라마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보면서 오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아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보더니 알게 된 사실은 저는 그 수업을 들으면서 아 방 교수님이 역시 방키호테다 이렇게 또 이 다윗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 실제로 주석이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 아, 사람마다 근데 그래서... 재밌어하는 포인트가 다 다르잖아요. 네. 가끔 저희 딸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아빠 핸드폰으로 유튜브 이렇게 검색해서 알고리즘 그 밑에 쫙 뜨고 네. 그 네. 검색창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애들이 저한테 아빠 없을 때 그래요. 엄마 아빠 되게 짠해. 막 그래요. 그래서 네. 엄마 아빠 검색어 봤어? 뭐 그럼 아빠 알고리즘 뭐 뜨는 거 봤어? 그럼 왜? 그럼 되게 짠한 거 많이 떠. 짠한 게 뭔데? 짠한 게 뭔데? 자, 너무 궁금해. 야. 이런 얘기가 재밌는 거야. 걔네들이 근데 왜 내 핸드폰을 보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애들이 뭐 비밀번호 저희들은 다 아니까. 좋아. 왜 아빠 걸고 흥미진진하다. 자. 흥미진진하다 그런 게 아니라 뭐 재밌는 거 봐야 되잖아요. 그럼 뭐 역사 이야기 이런 거, 그럼 아저씨 같은 그런 거랑 뭐 이렇게 여드름 이렇게 짜는 거 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재미난 건 안 보고 맨 아저씨 같은 것만 네, 보니까 아저씨 같은 짠하다는 거, 네. 거구나. 되게 짠하다고 뭔가 이렇게 우리 아빠가 이렇게 되게 재미없는 사람이었나? 그러면서 되게 이렇게 아... 짠하대요. 아빠가 유튜브 이렇게 본 거를 이렇게 뜨는 거 보면은 그렇지. 검색어 보면 네, 그러다가 그 가끔 나오는 게 이제 축구 얘기. 축구. 그러니까 전혀 저희의 아이. 흐름과는 다를 수 있어요. 지난주에 축구하다가 이제 햄스트링이 올라와가지고 아예 아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살이 쪄가지고 이제 축구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이익상 목사가 뭘 하고 놀까? 고양이랑 놀죠. 그러니까 고양이랑. 잘 안 떠올라, 진짜. 데크에서 고양이를 보면 놀아요. 고양이를 무릎에다 앉혀놓고 그냥 고양이를 눈으로 보면서 그 놀고요. 고양이 밥 주면서 놀고 그리고 꽃 물 주면서 놀고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쓰레기 태우는 거 그 드럼통에 짠하다 쓰레기 진짜 태우는 게 짠하다 이거 진짜 아니야 쓰레기 태운다 그러면 이거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일부러 그거를 잡초나 이런 거 풀 있잖아요 풀 뽑고라면 그걸 약간 말려요 그걸 말려가지고 태우고 그럼 근데 그거를 또 힐링이라 그래요 자기는 그러니까 애들이 불멍 같은 거지 불멍 그쵸 근데 애들이 엄마 연기 냄새가 얼마나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좋아하니까 아 너무 좋지 않니 그럼 애들 보고 자꾸 나오라 그래요 그럼 애들이 아빠 짠하다 막 이제 짠한 거지 그러니까 야. 왜 자꾸 나오라 그러니까. 그래서 얘들아 너무 좋지 않니? 냄새 너무 좋지 않니? 막 그러는 거예요. 야, 또 이게 이렇게 보면 또 그 근사해 보이기도 한데 짠해 보이는 부분이 또 있네. 남들이 노는 부분은 또 잘 안, 그림이 잘 안 떠올라요, 뭐. 아, 시간이 없어. 근데 어디 나와서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 아니, 근데 저희 남편은 그 생활을 정말 만족해 해요. 아, 그럼요. 만족해. 그 냄새, 풀 냄새, 흙 냄새, 비 냄새, 뭐, 그리고 이렇게 지붕에 빗 떨어지는 그 소리. 그런 거 있잖아요. 처마에 빗 떨어지는 소리 이런 거를. 감수성 떨어진다. 감수성이 그러니까 저희 여자 셋에 합한 거에 한 100%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짠하다 그러죠. 엄마, 조인해봐요. 아빠가 너무 좋아. 자꾸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짠해요. 40 넘어가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 전에 놀러 다니는 거 좋아했는데. 정말요. 옛날에는 너무 놀러 다녀가지고 약간 그 뭐죠 김사까스 피가 흐른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어딜 그렇게 놀러 다녀요? 그 뭐라 그랬어? 아니 이스라엘에서도 뭐 맨날 혼자서 뭐 광야 들어간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가고. 가만히 안 있었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역마살이 끝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고 저도 진짜 가만히 있지 못하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가만히서 좀 이렇게 있고 싶은데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친구 만나서 혼자 있질 않고 꼭 사람들이랑 엮여가지고 놀아야 되는 이런 타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 완전 반대예요. 변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변화가 되면 사람은 바뀝니다. 이렇게 바뀐다고? 그럼 나 안 바뀔 것 같은데. 나 싫어. 시골 살이에 최적화된 그런. 그럼 나는 산이 좋아. 상황에 적응하는 거죠. 뭐 상황에. 아직 그래도 내재돼 있다 생각합니다. 네, 내재돼 있어요. 어느 순간 이제 터져 나오나? 터져 나오지. 아, 그럼 그게 그렇구나.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잠깐 다스려진 상태고 네. 또 이제 빛을 볼 날이 있습니다. 아, 그 예, 날만 기다리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그 댓글 소개 댓글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근데 뭐 질문도 아니기 때문에 금방
이제 댓글 소개할 수 있고 또 책 하나도 좀 소개를 해야 될 게 있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소개 우리 바보 제자님 데이비드 카의 거룩한 회복 탄력성을 읽으면서 아, 뭔 소리지? 하던 성경의 형성 과정이 방송을 들으니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책 각주에 계속 The Formation of the Hebrew Bible이 나오는데 번역되어 나왔으면 좋겠네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바보 제자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아, 맞아요. 저기 성경 형성 과정에 대해서 뭐 요즘 이제 점점 좋은 책들 많이 나오지만 데이비드 카의 The Formation of the Hebrew Bible은 제가 여태까지 읽어봤던 책 중에서 제일 좋은 책이 아니었던가. 다음에 이제 어떤 책이 나올지는 누구에서 어떤 유의 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책 중에서는 제가 읽어본 책 중에 이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네. 제가 읽어본 책 중에서는 제일 좋았던 책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The Formation of the Hebrew Bible 좋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거룩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데이비드 카의 책이 번역이 되었다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보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받아보았는데 이거 이제 거룩한 회복 탄력성이 바로 이제 포로기 때에 왜 사람들이 성경을 갖다가 편집하게 되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신명기 신학과 역대기 신학을 살짝 비교했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가들의 신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차례만 보고 이제 소관의 내용은 아직 안 봤는데 아마 차례의 내용을 보니까 아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책을 기록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책을 또 시간 돼가지고 날 잡아가지고 한번 쭉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데이비드 카의 책은 기본적으로 좋고 또 이분 인격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데이비드 카를 히브리 대학 캠퍼스에서 만났었는데 그때 The Formation of the Hebrew Bible 책을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이분한테 가가지고 사인을 받았어요. 사인을 받았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윽한 눈길로 보면서 내 책의 내용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았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엊그저께 아마존에서 받았습니다. 못 읽었다. 안 읽었다는 얘기죠.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사인해 주셨던 근데 되게 좋았겠다. 저자를 만날 수 있는 게. 아, 그렇죠. 이분이 지금도 똑같다면 히브리 유니온에 계시, 유니온. 그 맞아요. 히브리 유니온. 유니온 칼리지에 계시는 분인데, 뉴욕에 있는 게 유니온 대학이죠. 맞죠. 네. 거기에 계시는 분인데, 되게 좋아요. 그리고 발표하시는데 깔끔해요. 진짜 깔끔하시다. 아주 내용 깔끔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데이비드 카, 예, 책은 제가 아주 무슨 책이 나오든 무조건 추천할 만큼 참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은 된 게 별로 없나 봐요. 번역이요? 제가 이제 읽어본 바로는 이 데이비드 카 교수님의 그 영어가 쉽지 않아요. 번역을 안 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이 책 나오면 다 읽어보라는데 지금 영어가 어렵다. 그 누군가가 하겠지. 번역은 안 됐다.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사람. 그 거룩한 회복 탄력성 같은 경우에도 차준희 교수님이 번역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이런 거 번역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거기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영어한다고 이거 번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은 왜 안 합니까? 저요? 목회해야죠. 이거 봐. 자기 책도 못 쓰고 있는데요. 뭐. 벌써 출판사에서. 말이야. 나 지금 출판사에서 거의 피노키오 됐어. 언제 책 나오냐고. 책을 내준다 그래도 지금 책을 못 쓰고 빨리 있는. 빨리 자꾸 다른 거 하느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그거 저 잡초 태우지 말고 책을 쓰고 있으라고. 그래서 이제. 힐링. 지금 이제 목표가 이제 교회 펀딩을 해가지고 우리 그 비블리아에 전문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목사님을 함께 모시는 거. 이게 제가 지금 올해 목표입니다.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비블리아 성서연구소로 해가지고 목회자 재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기관으로 성서연구기관으로 아예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걸 계속 제공해줘야 되거든요. 예. 목회자들에게. 교단에다가 한번 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그래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너무 좋은 생각이야. 너무 좋은 생각이야. 안 된대. 안 된대? 일이 더 많지 않나요? 근데 또 관심이 없대요. 성서학에는 관심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뭐 그게 꼭 교단의 인준을 받은 기관이 아니어도 그냥 사설기관으로서 존재하지만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교회들의 지원을 받아서 예. 그리고 그냥 이 교회들에게 계속 어떤 이 성서 연구에 대한 콘텐츠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해주는 역할만 하더라도 저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금 해보려고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사실 기관 등록을 목표로 했는데 기관 등록을 하면은 연회나 교단에서 지원도 나오니까 교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네네. 그런데 교단에서는 주로 이제 뭐 목회 상담이나 뭐 이런데 이제 교회 행정이나 뭐 이런 목회 상담 뭐 이런데 관심이 있으시고 성서학 쪽으로는 기관이 한 번도 등록이 된 적도 없었고 그럼 여기서 출발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이 목사님이 벌써 20년 해온 거예요. 혼자서 비블리아라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자료를 지금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자료를 통해서 자기 어떤 이 설교라든지 성경 공부에 활용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이 교단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미 자리를 다 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혼자 하는 영역에서 이제 목회도 하셔야 되니까 진짜 어떤 기관으로 좀 만들고 그렇게 해서 또 성장하다 보면은 저는 교단에서도 기관으로 인준하는 어떤 시기가 올 것이다. 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옵니다. 시작합시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될 것 같아. 김영석 목사님 그렇게 막 왔어요. 아, 된다니까. 돼야 될 일이에요. 왜 여기 관심이 없어? 왜? 예, 옆에 말이 되는 거야? 안 돼. 안 될 게 없어. 아니, 말이 좋아요. 김영석 목회가 말이야. 김영석 목사의 가장 큰 장점은 항상 희망을 줘. 그러니까, 아니, 희망을 주는데. 안 될 일에 희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돼야 될 일이고 될 수 있는 일이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희망만큼 절망도 커. 교회가 자꾸 무슨 뭐 교회 성장 연구소. 이거야? 안 돼. 이렇게까지 또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 너무 그런 어떤 실용적인 부분에만 관심 갖지 말고, 맞아요. 정말로 교회가 본질에도 힘쓸 수 있는 것부터 커를 다져놔야 되는데. 네, 뭐 기본적으로 성서학연구소는 학교 교수님들이 학교 안에 집어넣는 기관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무슨 뭐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네. 이제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영향력을 갖는 성경 연구 콘텐츠를 제공하는 거. 이거를 꾸준히 나간다면 의식이 조금씩 바뀌어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저는 당위성. 이거는 우리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 다 수긍할 거고 그리고 같이 동참할 분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시대는 변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누구도 10년 전에는 유튜브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누구도 생각하지 그럼요, 않았잖아요. 누가 상상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네이버에 그러니까 이런 말 해도 되죠? 우리는 뭐 그렇게 유명한 방송이 아니니까. 그럼. 블로그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광고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 안 했는데 블로그를 통해서 개인들이 영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생각 안 했는데 그런 시대가 또 있었고 지금 또 유튜브가 그렇고 그런 것처럼 또 학교가 아니라 또 이렇게 성서학 연구 개인이 하는 성서학 연구가 또 어떤 사람 더 영향력 있는 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게 될 수 있는 날이 또 올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예전에는 어떤 기관의 권위에 기대서 정보가 나뉘어졌다면 지금은 개인의 실력, 그 사람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해서 정보가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유튜브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쵸. 그렇다면은 이익상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서 연구의 기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신뢰성은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학교에 소속된 연구소는 조금 딱딱할 것 같고 경직될 것 같다면 우리 이제 이 비블리아 성서 연구소의 느낌은 훨씬 더 교회 현장에 가깝고 실제적인 성서 해석, 설교 준비 혹은 성경 공부에 필요한 정보들을 나눠주는 곳이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자리 잡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리고 학교는 학생들한테만 제한적으로 갈 수 있는데 여기는 뭐 제한이 없잖아요. 학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린 공간이니까 열심히 해보세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네. 야, 이걸로 시간 많이 보내면 안 돼. 잘라. 자, 조 목사님. 네, 늘 응원합니다. 오래된 궁금증인데 레위 끝나고 왜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는 넘으시고 사사기로 가신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건 간단합니다. 다들 재미없어 하고 지루해가지고 레위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는 넘어가고 사사기로 훅 건너뛰었다. 다시 가는 거 어때요? 민수기 있는 대로 그것도 좋죠.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재밌어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 이 비블리아는 성서 연구 아카이브잖아.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설교하실 때
연구하실 때 이럴 때 이제 알고 싶을 때 우리 걸 찾아 들으신단 말이지. 그런데 실은 성경의 연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오경이죠. 오경이죠. 그러니까 오경이 탄탄한 해석의 받침이 되면 이 설명이 제일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다른 모든 성경의 상징들의 출발점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상징들을 사용해 가지고 개념을 설명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여기서 출발하는 거니까 요거를 목사님. 네네. 요거 우리 아카이브로 만듭시다. 아 요거 민수기 가려면 그럼 언제 가야 되죠? 사무엘랑 마치고 가야지. 사무엘랑 마치고. 솔로몬 잠깐만. 그런데 아 지금 생각하면은 사무엘 한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열왕기로 쭉 가면서 역사를 쫙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면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민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부터 역사 이야기를 쭉 해나가야 되나 어떻게 되나 한번 고민해.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레위기 있잖아요. 네네. 그 특히나 코로나 시대나 그때 겹쳤었잖아요 레위기. 그래서 저는 레위기 때 괜찮았거든요. 레위기 재밌죠. 그 재밌다기보다는 그때 왜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고 했을 때 그 제가 그냥 성서 지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구약 시대에 그 레위기가 제사 얘기 나오고 막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렇죠. 제사 얘기죠. 10장. 그렇지. 그게 저는 그 제사가 그 구약 시대에 제사 지냈던 얘기가 우리랑 무슨 상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제사 얘기하면서. 그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던 것 같아서 전 레위기가 이 레위기가 되게 지금 되게 들어도 은혜가 될 수 있네.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레위기 이렇게 했을 때 레위기가 되게 은혜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건 이 목사님이 본인이 하면서 이거 지루할 것이라고 네. 본인이 단정지어. 그러니까요. 우리가 재밌다는데 왜 본인 단정지어. 그러니까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내가 이거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를 건너뜁니까? 녹음을 안 해놔서 내가 지금 뭐라고 말하지 못하겠는데 민수기 건너뛰자는 말을 본인이 했어. 내가? 그래. 야 이거 뒤집어 씌우는 거 봐. 아니야. 뒤집어 씌우는 거 봐 이거. 아 이거 진짜. 야 억울하다. 주님, 진짜.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는 거야.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없어요. 아, 예. 그러면, 뭐, 사람을 하고서 민수기 가죠, 뭐. 가시죠. 아, 민수기 네, 좋습니다. 이야기 재밌는 건 너무 많아요. 민수기부터 시작해서 여수아까지 가는 겁니다. 예. 민수기를 하면서 또 신명기랑 서로 패러를 해서 갈 수 있어요. 아, 좋아. 왜냐면 민수기하고 신명기하고 내용이 겹치는데 내용이 다른 게 많아. 아, 재밌네. 이런 거 재밌는 거야. 이런 거 재밌는 거야. 그리고 민수기에는 또 여러 가지 또 몇 가지 사건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지. 그 사건들이 아주 재밌습니다. 중요한 사건이지. 아주 중요하고 몇 개 안 나오는 사건들이 다 기가 막힌 상징을 가져가지고 반복적으로 성경에서 다루는 사건들입니다. 에이. 그러니까 이걸 꼭 해야 돼. 그래요. 이제 이걸 왜 이걸.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그 예전이 아니지. 몇 달 전에 감리교 이제 교육국에서 내년도 어린이부 그 성경학교 교재를 이야기하면서 교재 감수를 하느라고 거기 있는 내용 중에 민수기의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거야. 근데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뭐 여성의 인권과 및 여성이 이렇게 유산을 못 받고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성의 어떤 그 권익을 보장하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게 지금 그런 접근이 도대체 이걸 아전 인수라 그러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이거 아니라고 이러면 그 내가 감수지만 요건 내용을 만약에 그러면 야, 내 감수라 이름 하려면 이거 빼버려야 된다고. 이거는 성경을 전혀 잘못 본 거라고. 자기 입맛에 맞게 그 사용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 근데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여성 신학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다루는 구약 본문 중에 하나가 슬로브앗의 딸들이야. 너무 과격해 그러니까. 그럼... 사실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는 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법은 제정해 놓았지만 지켜지지 못할 수밖에 없는 나할라 제도를 어떻게 유지시키느냐의 문제를 갖다가 얘기하는 게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보다 잘 모른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게... 재산 상속과 유지의 사건이다. 재산, 그렇죠. 나할라가 유산이니까. 네. 근데 땅. 결국에는 이제 자기네가 다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원래 아들이 물려받았는데 아들이 없어. 다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딸들한테 그거를 물려주는 사건이 거의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네 종족이 사라질까봐 부족이 아니고 그걸 뭐래 지파 자기 지파가 사라질까봐 자기 가문의 유산이 사라져서 가문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유산을 넘겨준 거지 그게 무슨 여성의 인권이나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니까. 근데 그거를 그렇게 끼어 맞추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노를 일으켜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걸 얘기해 주려면 누가 해야 돼? 민수기에서 해야죠. 아, 이상. 이게 코에 이런 걸 이런 걸 일상 목사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거야. 그렇지. 알았어요.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 그런 실수하지 않는다. 알았습니다. 민수기 그런 자료 쌓아 갑시다. 민수기 가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오늘 아주 아 좋아 좋아. 네. 오경 갑니다. 우리는 네. 오경 전문 방송으로 거듭나는 거야. 어? 아니, 오경은 비블리아로. 대부분 근데 통독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하잖아요. 근데 오경 넘어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요? 그럴 때 통독을 돕는 방송. 그렇죠. 그렇지. 아니 진짜 실제로 도전은 많이 하는데 오경 읽다가 아니 어려워. 제사 얘기나 이렇게 민수기 신명기 갈수록 내가 왜 이거를 알아야 돼? 막 이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게 시적 언어이기 때문에 설명을 듣지 네. 않으면은 모르는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읽는다고 이게 대수가 아니야. 알고. 그럼요. 네. 이거는 배워야 될 책입니다. 여러분, 25분 지났어요. 아. 우리 언제 하냐고! 아, 이게 뭔가 25분. 이제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지. 좋아요. 아마 이거 듣는 사람들은, 아유, 방송이나 제대로 빨리 좀 올리고 얘기를 해. 아, 그렇지. 거야. 아니, 25분이 확 지나가서 좋아하지, 아, 나 같은 좋아. 사람들은. 설거지 하느라고, 아, 아유, 네. 25분 지나갔네? 이렇게 네. 된다니까요. 그리고 책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지난 겨울에 받은 거예요. 겨울에 받았는데, 우리가 그동안 방송 녹음을, 우리 에스라서 하느라고 방송 녹음을 못해가지고 책 소개를 못했는데, 제가 이제 사무엘하 다시 시작하면서 소개를 한다는 게 지난주에 깜빡했어요. 깜빡을 하고, 이번에 소개를 하고, 또 소개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주에 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책이 강희창 목사님께서 쓰신 겁니다. 이분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저희 방송의 애청자세요. 저희 방송의 애청자시고, 우와. 지금 미국 미러키에 있는 라이프 크릭 교회 교육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 성격 공부 교재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살짝, 우리 방송에서 했던 얘기도 살짝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한 번쯤 이 책 읽어봐 주시고,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님께도 네네. 하나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제목이 이야기로 풀어낸 하나님 나라 복음.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한국말로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거의 뭐라고 영어 제목은 돼 있냐면 이제 미국 분이시니까 The gospel is bigger than you think.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복음은 훨씬 큽니다. 라고 해서 정말 은혜로운 책을 쓰셨는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로 풀어낸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또 김영국 목사님의 또 시그너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복에서 하는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요 책을 읽으니 아, 요 목사님께서 김영국 목사님의 영향을 받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대단히 교리적으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 그러니까 세상의 창조와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복음에 관한 관점을 가지고 정말 잘 설명해 놓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까지 너무 잘 설명을 해 놓으셨다. 그래서 한 번쯤 교리적인 것에 근거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서 말한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이게 이걸 뭐 복음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이게 복음이라기보다는 그냥 기독교 신앙의 어떤 교리적인 기초가 아닐까?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 한번 배워보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새신자용은 절대 아닙니다. 새신자용은 절대 아니고요.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쭉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기독교 신학의 근간을 한번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그러면 아 이게 되게 도움이 되는 책이겠다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이게 어느 출판사에서 나왔죠? CLC에서 나왔네요. CLC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책 읽어보시라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네. 이제 사무엘하 2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블리아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성서 알리는 방송 라디오 비블리아 라디오 비블리아. 자, 그러면 이제 사무엘하 2장에 관한 이야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사무엘하 2장에 관한 이야기는 다윗을 매우 정치적인 사람으로 몰고 갈 겁니다. 다윗이 뭐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 대한 좋은 평가들 많이 있잖아요. 사무엘하를 기록한 신명기적 역사관을 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신명기적 신학을 가지고 있는 이 역사가도 이 다윗을 커버해 주려고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렇지만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관계없다라는 것을 계속 대놓고 드러내잖아요. 앞으로도 이제 신명기적 역사 신학을 가지고 있는 역사가가 계속 다윗에 대해서 실드를 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명기적 신학을 가지고 있는 역사가가 기존에 있었던 역사 자료를 버리거나 내지는 변색시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하는데 그 이야기를 커버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커버하려고 노력했을까? 다윗에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커버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 사람이 삶이 괜찮다 그러면 커버 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해 주면 되지. 그러나 신명기 신학을 가지고 있는 역사가가 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커버를 한다는 이야기는 다윗이 뭔가 꿍꿍이 속이 있거나 다윗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커버가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보면 그 커버를 살짝 벗겨내보면 무장해제를 시켜놓으면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 제가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이야기는 너무 재밌었는데 사무엘의 이야기와 사울의 이야기는 너무 재밌었는데 다윗의 이야기는 별로 저는 재미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그 이야기는 그냥 그 사람의 그냥 스토리텔링일 뿐이고 실제로 그 다윗을 평가하는 이야기는 사무엘 하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왕으로서의 이제 다윗을 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 왕으로서의 이 사람을 평가하면서 과거 사무엘상에 나왔던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라는 실마리를 하나씩 톡톡 던져줘요. 그래서 요 사무엘하 이야기가 이제부터 정말 재밌다. 사무엘상은 거기서는 사무엘하고 사울의 이야기가 포커스가 돼서 재밌었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하는 진짜 다윗의 이야기가 포커스가 돼가지고 다윗을 완전히 까발려 놓는다라는 것을 진짜 다윗의 얘기가 시작된다. 진짜 다윗이라 그러면 또 이제 좀 너무 그럴 수 있지만 아 다윗의 우리가 모르는 모습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안전벨트 매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자, 사울 죽었어요. 사울 죽었고 요나단도 다 죽었고요. 자, 이러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면서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곧바로 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통일왕국의 왕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럼 사울의 아들들은 여전히 사울이 죽었으니까 그 아들들이 왕이 되는 게 맞고 다윗은 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다윗은 다윗대로 왕이 돼요. 그래서 사울이 죽은 다음에 왕국이 둘로 나뉘어져요. 다윗의 왕국과 이스보셋의 왕국으로. 어허. 그러니까 둘로 나뉘어져요. 사울의 아들의 왕국과 다윗의 왕국으로. 근데 그 기간이 대단히 짧았어요. 그 기간이 대단히 짧았기 때문에 우리가 슬쩍 이렇게 넘어가지만 실제로 분열 왕국의 기간이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짧게 보는 사람은 2년 그리고 길게 보는 사람은 한 7년이 분열 왕국의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실제적으로는 왕국은 사울 이후로 나뉘어졌다가 다시 다윗이 통합을 해서 통일 왕국으로 간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울이 죽은 다음에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면 그때 당시 사울의 왕궁이 기브아에 있으니까 어디를 제일 먼저 가가지고 내가 왕이 등극을 해야겠어요? 기브아로 가야겠죠. 그런데 헤브론... 기브아로 안 가고 헤브론으로 가요. 이 이야기는 뭐냐? 기브아에 갈 수가 없어. 왜? 거긴 사울의 집안이 살고 있고 순혈이 아니지 다윗이. 그렇지.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 그다음에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다가 기브아에는 사울의 가족들 가문들이 그대로 살아 있고 사울의 아들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은 왕조라는 입장에서 사울의 적법한 합법적인 후계자가 거기 있는데 다윗이 거기 가서 무슨 왕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것도 웃긴 거지. 그렇게 그렇지. 되면은 얘는 쿠데타를 일으킨 거나 다름없으니까. 아, 진짜 좋은 말이 나왔어요. 그렇지. 다윗은 이 신명기 사가가 보기에 다윗은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렇게 물론 신명기 사가가 쿠데타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신명기 사가가 역사 기록을 옮겨다 쓰면서 다윗은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실마리를 여기서 제공해줘요. 자, 이거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죽었으니까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될 것이니까 내가 거기 가봤자 왕으로 인정받지도 못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대단히 상징적인 지역이에요. 사실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자기 집에서 왕이 된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살던 기브아가 왕국의 수도가 된 것처럼, 그러면 베들레헴이 수도가 돼야 될 것 같잖아. 근데 헤브론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왜 헤브론으로 갔을까? 헤브론에는 막벨라가 있거든요. 막벨라는 아브라함이 죽은 곳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고 사라가 거기 묻혀 있고, 그리고 이삭이 거기 묻혀 있고 리브가가 묻혀 있고 그다음에 야곱이 묻혀 있고 그다음에 레아가 묻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왕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왕이 된 거예요. 어차피 북쪽으로 못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네. 그렇지. 그러니까 대단히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갔어.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 외에 다른 이유? 헤브론으로 간. 또 다른 이유는 학자들이 설명하기를, 이건 뭐 김영석 목사님 원하는 대답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이유라고 한다면 요때 그 헤브론과 주변 지역에서 패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나발이었어요. 그런데 나발이 죽었잖아. 그럼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잖아. 아비가일이랑 다윗이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요거 마음에 든다. 헤브론으로 가면 나발과 그 주변 지역에서 나발을 따르던 사람이 지금 아비가일과 결혼한 다윗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거 아니야.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지만 헤브론은 그때 당시 대단히 큰 도시였거든. 다윗이 아주 그냥 전략가네요. 그럼요. 다윗의 결혼 생활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치적이었어요. 다윗은요 정말 결혼 관계에 있어서는 최악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나 싶어요. 정말 이상한 너무 정색하면서 얘기한다. 아, 나는 당신 나를 왜? 진정으로 사랑했구나. 그럼. 난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근데 어쨌건 이제 거기가 제일 편했겠죠. 그렇죠. 헤브론이 제일 편하지, 안전하고. 그렇죠. 지금은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위험한 상황이니까 계속 자기를 변호했고 일장에서. 그렇죠. 나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변호를 한 상황이고. 자기를 지지하고 또 자기 사랑하는 사람하고 어떤 이 관계가 있는 지역으로 들어갔다. 뭐 요 정도 되면 이해는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또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요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은 나발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 나발의 아내였으니까 당연히 헤브론과 그 주변 지역, 남쪽 지역의 광야 지역의 맹주였던 사람이 나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가일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비가일이 존재 이유 자체가 다윗에게는 헤브론 지역 장악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라는 여자가 나오는 게 대단히
이례적이다라는 거예요. 아이노암이라고 하는 여자를 그 이전에 설명도 해주지 않았어요. 처음 등장하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이 처음에 이제 미갈과 맨 처음에 결혼했죠. 근데 미갈은 아버지 집에 있는 거고 다윗이 광야로 뛰쳐나와가지고 지금 아히노함과 그리고 아비과일과 결혼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순서적으로 보면 아히노함이 먼저 나왔고 아비과일이 두 번째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비과일보다 누구랑 더 먼저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아히노함과 먼저 결혼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히노함의 소생이 누구냐면 암논이에요. 암논이 다윗의 장자거든요. 그러면 미갈과는 평생 자식을 생산하지 못했어요. 근데 장자가 암논이라는 이야기는 아히노함이 아빌가일보다 더 먼저 결혼한 여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히노함이 누구냐? 이 아히노함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르엘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자, 이스르엘 여인이란 이스르엘이 어디냐면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곳이에요. 이스르엘 골짜기, 그 북쪽이잖아요. 네. 거기가 사마리아 지역 같고 갈릴리 지역의 경계선이 되는 지역이야. 그 옆에 바로 무깃도 있고 가봤던 기억나죠? 네. 그곳의 여인이라는 얘기는 지금 남쪽의 패권, 헤브론을 대표로 하는 아비가일과 북쪽의 여인과 남북의 여인과 다 결혼했다는 얘기야. 야. 이게 벌써 다윗이 이미 다 포석을 깔고 있다라는 얘기야. 자, 요렇게 설명할 수 있고, 두 번째,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의 아내 이름이 아히노암입니다. 이게 아주 센세이션한 거예요. 뭐라고? 사울의 아내 이름이 아히노암이에요. 그럼 사울의 아내였던 여자랑 결혼했다고요? 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자, 그래서 아, 근거는 없지만 이름이 똑같으니까 그 여자일 수도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아, 근거는 없다라고 말. 없지. 그렇지. 뭐 언급을 안 했는데 성경 어디에도. 텍스트의 근거는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텍스트의 근거가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설명해 줄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첫 번째, 아까 내가 아주 좋은 얘기했다 그랬는데, 쿠데타. 왜 사울이 다윗을 싫었겠냐라는 거예요. 단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해서? 여론들이 막 다윗을 좋아해서? 아, 물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나는 왕이고, 다윗은 그래봤자 내 밑에서 딱갈인데, 내가 그렇게 다윗을 정신분열적으로 다윗을 싫어했을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킬 거라고 사울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바로 다윗이 사울의 아내인 아히노암을 낚아채서 결혼했던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싫어했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누가 설명한 거냐면요, 조엘 베이든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예일에서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인데, 제가 그 저기 뭐지 창세기 할 때도 이 베이든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할 때 막 나누고 막 이럴 때 소스 나눌 때도. 그런데 이 조엘 베이든이 그 근거가 뭐냐면요,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을 갖다가 막 비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때가 이제 어디냐면 언제냐면 밧세바 빼앗고 난 다음에. 네, 네, 네. 비판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해 주었는데. 아, 네가 요거 그게 부족했단 말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좋습니다. 그렇죠. 아, 이거 거의 넘어왔어 내가. 그렇지. 거의 그러니까 인정할 것 같아 내가 지금. 나단이 지금 다윗을 비판하면서 네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왕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는데 네가 지금 밧세바를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탐해? 라고 할 때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었다 라고 할 때 그 내 주인의 아내, 사울의 아내가 누구겠느냐? 아히노암이었을 것이다. 아. 야, 그러면 다윗은 여자를 다 정치적으로 다 그것도 남의 여자였던 거 다 뺏은 거야. 그렇지. 처음부터 계속. 그렇지. 아비가일도 뺏은 거. 이 아히노암이 처음이 되니까. 아, 그러니까 아이노암부터. 아이노암도 뺏은 거지. 아비가일도 뺏은 거지. 나중에 미갈도 뺐잖아.
미갈도 뺐지. 또 바세바 뺐지. 어, 완전 막장. 어, 이거 아니다. 아, 이거 진짜 이거 갑자기 이거 아침 드라마가 나와해. 어, 이거 지금 이거 무슨 뭐야? 이거 상상이 부서진다.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충격인데.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 이 사람의 이 모든 행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산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미갈과 결혼했기 때문에 김영석 목사님 표정 보여드리고 싶어. 완전 썩었어. 나 지금 나 표정 완전 썩었어. 야 이거는 아니지 않나. 난 그래서 아이노함 정도는 그래도 뭔가 로맨스를 가지고 그러게요. 연정을 가지고 시작한 관계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했는데 아이노함이 그랬다는 거 지금 나단의 얘기가 근거로 저는 아주 적절하다. 그러니까. 네. 아, 물론 충분하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간에 그럴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의 있다. 근거가 있잖아. 12장 8절에. 그렇죠. 그걸 반대하려면 나단의 그 말을 반대해야 돼. 그렇지. 그리고 당신이 말한 게 아니라 다른 학자들도 그런 거를 그렇지. 이렇게. 나만 얘기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나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없어.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걸 전해 주는 사람일 뿐이지. 아히노함이 사울의 부인이었을 수 있었다. 하는 근거는 그 뒤에 맺은 정략 결혼 관계들이 전부 다 누군가의 그쵸, 아내를 맞아. 뺏음으로 그 누군가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인 권력을 그대로 이양해 온 거지. 자기에게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아히노함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라는 근거가 생긴다. 그렇죠. 뒤에가 설명해주네. 그렇지.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랬던 거야. 그렇죠. 관심이 거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권력지향적이었다 이거지. 아니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이 아름다운 환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사무엘 상에서도 네. 요나단만 훌륭했지 다윗 별로 훌륭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렇게 망가뜨려 놓더니 지금 이거 사무엘하에서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는 더 합니다. 아하 이거 참 이거 실 큰일이다 이거. 그렇죠. 아 근데 정말 이렇게 뭐 이게 이익성 목사님이 말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다시 한번 성경을 다른 각도로 그렇죠. 볼 수 있는 게 반드시 그럼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럼요. 이게 한국 교회가 너무 그 뭐 성공하고 잘 되고 믿으면 뭐 복 받고 이런 거에만 이렇게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저는 문제되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성경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 잘못 살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뭐 예수님을 믿어서 온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좀 방향을 돌려야지 되는 때가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완전 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말씀하신 나를 살려주는구나. 아니 지금까지 아니, 교회가 보여줬던 건 저는 환타지라고 생각해요. 환타지적 신앙에 머물게 한 거지. 그렇게 되면서 잃어버리는 게 뭐냐. 신앙의 일상성. 항상 신앙은 환타지를 이루는 도구였지 일상을 바꾸고 성장시키는 길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완전 동의해. 완전 동의. 그렇지. 맞아요. 지금 이제 동의해. 우리가 진짜 힘써야 될 건 뭐냐. 진짜 성경을 바르게 읽는 거지. 환타지로 읽는 맞아요. 게 아니라 맞아요.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 그러니까 환타지적인 요소만 골라서 설교하다 보니까 설교가 굉장히 제한되었던 거야. 다들. 아 이거 너무 좋다. 좋아. 네, 계속 그, 들어볼 가치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지금 좋아요. 네, 계속 듣고 싶네요. 아 다윗 이제 큰일 났네. 아니 그러니까 마음에 가구가 이제 들어. 그리고 이 비블리아를 듣는 분 자체가 일단 그런 준비가 돼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권하거나 또 이런 거를 누군가 어쩌다가 이거를 듣게 되시는 분들도 그렇게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신앙 여태까지 우리가 신앙이 정말 기독교의 가치가 잘 전해졌으면 지금과 같이 성도들이 막 떠나가고 교회를 모이지 않고 코로나가 왔을 때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반성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지금쯤은 맞아. 한번 이런 네.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그럼.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된 논거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이 북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쪽에도 있다. 왜냐면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건 무리야. 아니야.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에서 이스라엘 얘기하면 당연히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를 얘기하지. 아니 근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유다 지파 영토 중에 이스라엘이 등장하긴 해. 한 번 얘기하는 그렇지, 거야. 딱 한 번. 성경이 이스라엘을 할 땐 다 북쪽 얘기야. 근데
내 주장은 물론 그걸 비판하는 내 주장은 딱 한 번 나왔는데 그럼 여호수아서는 누가 기록했냐? 이것도 신명기 신학을 가지고 있는 역사가가 기록했고 아마 다윗을 옹호해주고 싶었던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슬쩍 집어넣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해. 예? 이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 땅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는 것도 성경적인 근거 있기는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았을 때 다윗이 이 사울의 아내를 취함으로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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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것이 아닌가. 사울의 마음도 이제 이해가 좀 된다. 이해가 됩니다. 진짜. 이해가 됩니다. 사울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열등감에 휩싸여서 항상 그러니까요. 두려움에 휩싸인 거야 자기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기다가, 이해가 안 갔는데 사울이 왜 저래 그 사람 그랬는데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갖고 항상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온전했겠어요 그 사울 마음이? 그럼 미칠만하지. 미칠만하지 애가, 진짜. 애가 노래는 잘해, 얼굴은 잘생겼어, 그러니까. 어 힘도 세. 그리고 자기 게다가 그렇게 아예 그 욕망 덩어리가 보이는데 자기 부인 뺏어가. 그러니까요. 이게 마음이 고울 리가 없지. 그러니까 잠이 와도 잠을 그럼 잠을 자도 자는 거겠어요. 내 마음도 미칩니다. 지금 사무엘 한 2장 잊어가는데 50분이 넘어가고 있어요. 자, 빨리 가요. 빨리 가. 자,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이제 다윗이 데리고 이제 헤브론에 올라갔어요. 자, 그런 다음에 유다 사람들이 이제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아, 다윗이 총 기름 부음을 세 번 받아요. 한 번은 사무엘한테 받고, 두 번째 유다 사람들한테 받고, 그 다음에는 북왕국 사람들까지 다 모인 자리에서 또 기름 부음 받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받은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받은 거라고 한다면, 이제 유다 사람들 전체가, 아, 그래, 당신은 우리가 왕으로 인정해 줄게,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다. 라고 지금 이제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했습니다라고 알려주고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다윗이 한 말이 기가 막혀요. 이것도 진짜 괜히 보낸 게 아니야. 이것도 다윗이 엄청나게 계산 끝난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사울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한 나의 사울 나의 아버지와 같은 왕이 이렇게 죽었는데 이렇게 선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라고 약속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쿠데타 일으켰으면서. 그런데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내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내가 너희들 이제 잘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잘 해줄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하. 왜 말을 이렇게 끝내? 아, 손을 그러니까 강하게 갑자기. 하라는 게 뭐야? 손을? 손을 이제 확실하게 해라. 선택해라. 이 얘기 뭐냐? 다윗이 외연 확장을 위한 이제 프로젝트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길랏 야베스가 이제 요단강 동편 현재 이제 요르단 지역이에요. 요르단 지역의 이제 얍복강 위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길랏 야베스는 어떤 지역이냐면 이 뭐라 그러지? 아주 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친 베냐민. 그래가지고 왜 사사기에 보면 레위인의 첩 사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레위인의 첩이 이제 죽고 막 사지를 막 20장, 갈기 20장. 그렇지 갈기 찢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보내잖아. 보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랑 싸우잖아. 그때 안 온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베냐민 안 죽인 유일한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구만. 그렇지. 모두가 다 온 민족이 모여가지고 베냐민 완전 말살시킨 사건이거든요, 그게.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베냐민이 제일 작아진 사건. 그렇지. 그런데 거기에 안 꼈어. 안 꼈어. 아, 왜? 그러니까 베냐민이야. 그렇지, 친 베냐민. 나 우리는 베냐민 못 쳐. 그리고 난 다음에 베냐민 사람들이 이제 그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우리는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맙시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어. 그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남자만 남았거든. 그렇지. 남자만 600명 남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결혼시킬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실로에서 어떻게 여자들 막 보쌈해가지고 나왔지만 아직도 400명이 결혼을 못했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러면 야베스로 보내자.
그래서 야베스에 있는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결혼시키자라고 했는데 아, 거기에 등장하는 게 이 야베스입니까? 그렇죠. 길라드 야베스. 야 이거 봐. 이거는 안 배우면 모르는 거야. 진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고 한들 거기에 야베스와 사무엘 2장에 나오는 야베스를 연결을 시킬 수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해. 이익상공사 감사해. 그러니까 이 둘이 완전히 쫙 달라붙은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그 사라질 것 같은 베냐민을 살려놓은 야베스 입장에서 이 베냐민에서 왕이 나왔으니. 그렇지. 그래서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무엘상에 보면 제일 먼저 암몬 사람들을 도와주러 길르앗 야베스로 군대를 보내. 왜?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우리를 존재하게 했던 은인인 거야. 그 그렇죠. 사람들은. 예. 그래서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 이스보셋이 도망을 가거든요. 어디로 가? 야베스로 가겠지. 그렇지. 아 이거 봐라. 이거 재밌다. 네.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 야베스 바로 밑에 있는 마하나임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게 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영토니까. 그래서 야, 너무 가게. 재밌잖아. 당신은 내가 봤을 때 이스라엘로 유학 갔다 온 게 진짜 잘한 거야. 아, 왜냐면 그래. 길이 다 보이잖아 지금. 게다가 지역이. 우리가 외국 소설 보거나 외국 영화 볼 때 왜 사람 이름이나 그 도시 이름 때문에 안 들어올 때 있잖아요. 포기하죠. 우리 포기하잖아요. 안 들어오잖아 그게. 나도 성경 읽을 때 무슨 이런 거 나오면 네. 확함 넘겨. 뭐 켈렌인지 캐럿인지 그게 캐 엄마 이름인지 아빠 이름, 엄마 이름, 딸 이름인지 이게 안 들어오거든. 그러면 그게 적으면서 제가 그 대하 그 역사 드라마 소설 대하 소설 토지를 읽었거든요. 토지를 16권 옛날에 요즘은 20권으로 되는데 옛날에 16권이었어요. 그거 할 때도 어렵지. 뒤에 등장 인물 그거 보면서 읽었어요. 왜냐면 이 누가 누구 마누라인지 누가 뭐 그게 어려워서 그것처럼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지명이나 이름이 외국 지명 외국 이름이니까 맞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여기가 그 야베스인지 여기가 뭐 어딘지 저는 이스라엘 살다 와도 길치다 보니까. 어디 이게 북쪽에 붙어 있는지 남쪽에 붙어 있는지 옆에 붙어 있는지 뭐 요르단 옆에 붙어 있는지 모르거든요. 관심 없지. 아니 뭐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어. 알 수도 없어요. 사실 맞아, 지금 갔다 맞아. 와도. 근데 당신이 만약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 봐. 그렇지. 길르앗 야베스가 어딘지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지금 성경을 계속 읽어서 어떻게 알아. 그럼 잘 갔다 온 거야. 이스라엘 갔다 오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근데 구약 전공하는 사람들 다 알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가서 살다 온 거랑 또 다르. 그리고 돈 없어서 가이드를 그렇게 많이 안 했어 봐. 야. 돈이 많아서 가이드를 안 하고 맨날 그 도서관에만 앉아 있어 봐. 길르앗 야베스가 어딘지 어떻게 할 거야. 아, 그래요. 알았어요. 서울 가서 그렇게 그럼. 돈 버느라고 힘들긴 했지만 너무너무 고단했지만 거기 가서 그렇게 많이 방문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지명이 다 들어온 거야. 오늘 나는 이 한마디로 오늘 방송에서 배울 건 다 배웠다. 나 이게 연결이 되는 건 진짜 그 베냐민이 작아졌는데 베냐민이 이렇게 커 이런 모든 과정들 그리고 베냐민의 희망이었던 사울이 날아가고 야 얘네들을 등에 업으려는 지금 다윗의 정치적 이 발언 그렇죠. 야 이게 싹 연결이 되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에 이렇게 사람을 보내고 제일 먼저 자기가 왕이 되고 제일 먼저 사절단을 보낸 거잖아. 이유는 잘 선택해. 그렇지. 너희들이 그렇지. 베냐민이랑 친한 거 알아. 사울 가문이랑 아주 돈독한 거 알아. 하지만 잘 선택해. 나 건드리지 마. 그렇지. 나 건드리지 마. 진짜. 내가 잘못한 거 무섭다. 없어. 난 진짜 나 사울 사랑했고 나 건드리지 그렇지. 마. 그렇지. 너 똑바로 해 너희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요겁니다. 소리 지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옆에인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했던 알지? 거 이거 아니야. 다 내가 사울 이만큼 사랑하고 내가 이만큼 했던 거 알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 정말 관계 없어. 근데 이제 내가 왕이 될 거거든. 내가 왕이 됐거든 이미. 자 이제 잘 선택해. 분명히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스보셋이 왕이 될 거야. 다들 왕이 왕이라고 말하겠지. 근데 이스보셋하고 나를 비교해봐. 누가 더 나을 것 같아? 알지? 다 쭉 이제 깔아놓는 거예요. 알지?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의 희망이 사라진 겁니다. 이게 이제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가졌을 그 희망이 사울이 그러니까. 죽으면서 완전 가장 패닉인 상태가 될 거고 그리고 그게 다윗과 관련이 있는 죽음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 다윗을 가장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이 되는 거죠. 희망이 사라진 사람들은 미래 따위가 안 그쵸, 보이고 분노로 결정한 그럼 분노를 뭔 짓을 할지 모르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진짜 똑똑한 거야. 그러니까.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지. 제일 먼저 제일 위험한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쵸. 잡아두는 거지. 그렇지. 제압한 거지.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 정치적이라 그랬잖아. 너무 똑똑해. 이 정도면 왕해야 돼. 왜냐하면 이런 정무적 판단이 정확한 그러니까 왕을 사람들. 하네요, 진짜. 그런 사람이 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무적 판단이 안 된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위험하지. 나라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야. 개 끌고 다니고, 빵 사러 다니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정체가 일어나죠. 아, 자. 정무적 판단. 자. 이거는 우리 비블리아의 방송의 방향과 전혀 관계 없어요. 이거. 뭐 아니 그러니까 김영성 목사의 개인적인 아니, 생각이야. 누구 얘기하는 건데? 누구? 누구 얘기하는 건데? 왜 당신? 그러세요? 그럼 그냥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는데. 지도자는 종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정무적 판단이 되는 사람이 저는 지도자가 돼야. 그럼요. 그 조직이, 그 기관이, 그 공동체가, 심지어 나라가 안전하다. 그럼요. 응, 다윗은 그 정도 자격은 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정확해.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되니까. 그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야. 나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다윗 별로 안 좋아해. 아니 일단. 나도 오늘 이 장에서 그냥 다윗이 확 싫어졌네 그냥. 일단은 자 이렇게 합시다. 제가 중재안을 내면 다윗을 미워하긴 아직 일러. 그래? 왜냐하면 악하게 해코지를 하진 않았어. 왜냐면 잘 보세요. 누군가에게 다른. 왜냐하면 굉장히 자신의 이익에 또 자신이 누리고자 하는 권력에 매몰돼 있다. 거기에 집착하고 있다는 느낌은 듭니다만 네. 그것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해코지하거나 악한 마음으로 괴롭히지 않았다면 거기까지는 우리가 저는 이제 선악의 구분에 있어서 네,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프게 했는가. 바세바 때는 그랬잖아요. 악한 거야. 네, 그건 악한 겁니다. 네, 그런 악한 사건이 아직까지는 보류하자 이거지. 그렇지. 악하다고 얘기하기엔 그냥 한 인간이니까 우리와 같은 그쵸? 욕망을 가진 야망을 가진 한 인간이었으니까 아직까지 조금 요 정도 선에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이 똑똑하다. 합리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다. 네. 네. 그렇습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진 않고 정무적으로 움직인다. 요 정도로. 네, 좋습니다. 괜찮아요? 아, 좋습니다. 아유, 좋아요. 아, 네, 좋아요. 하지만 나는 다윗 별로 안 좋아해. 일단 계속 지켜가자고. 네. 여기 봐, 소파. 우리 집에 있어. 의자로 소파로 침대로. 여기 보는 편안해. 여기 보러 힐링해. 여기 보러 모두 행복해. 여기 보. 여기 봐. 이제 씬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는데 누가 삼았냐? 아브넬이 삼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넬이 삼았는데 자 그동안은 수도가 어디였냐면 베냐민 지파 땅의 기브아였어.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왕을 어디로 가가지고 왕을 삼았냐면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그래요. 이 마하나임이 어디냐면 길르앗 땅의 영토 안에 있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가까이.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과 이 다윗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으로부터 전령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아브넬이 마하나임으로 지금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왕으로 삼고 이제 사울의 아들이니까 왜냐하면 이제 베냐민 지파 땅은 바로 유다 위에 있기 때문에 거의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수도를 그쪽으로 요단강 동편으로 옮겨간 거예요. 옮겨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왕으로 삼은 거예요. 왜? 거기는 우리의 정치적인 자산인 길르앗 야베스가 있으니까. 자 거기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어떤 관계에 있냐? 사울의 군사령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 이스보셋의 할아버지뻘 되는 사람이에요.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할아버지뻘에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신명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할아버지뻘이 아니라 아버지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은 할아버지 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 기록은 역대기 기록이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어찌되었든 그건 뭐 중요하지 않고 남의 족보까지 자꾸 들어가는 거는 자 그래가지고 어찌되었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왕으로 자기가 왕으로 삼았어.
이 이야기는 뭐냐? 이스보셋은 허수아비 왕이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아브넬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실질적인 왕의 역할을 하고 섭정관의 역할을 했다. 이스보셋은 완전히 꽂아놓은 보리자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역대기에 가면 이스보셋이 아니라 이슈바알이라고 이스바알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왜? 원래 이름은 원래 이름은 이스바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권력자, 힘 뭐 이런 거 상징이기도 하지만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은 또 한편으로는 신명기 역사가의 입장에서는 신의 이름이기도 했거든요. 바알? 그렇지, 바알 신. 그러니까 이 바알이라는 이름이 열왕기를 기록한 신명기 역사가 싫었던 거야. 그래서 바알이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거기다 보셋이라는 이름을 넣은 거예요. 대신에 보셋이 히브리어로 보셋이라는 말이 부끄럽다, 부끄러움, 수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알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 부끄러운 사람이란 뜻이구만. 그러니까 그렇지. 이시 보셋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해가지고. 그래서 부끄러운 사람. 기도원의 이름도 The man of shame.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기가 막히다. 예, 예. 이런 게 난 너무 좋은 거야. 좋아 이런 거. 그 신명기 역사가는 사람 이름에 바알이 들어가면 일부러 다 보셋이라고 이름을 다 바꿔버려요. 그게 신명기적 신학을 가지고 있는 역사가의 글쓰기의 특징이야. 예. 그래서 이런 거 이름만 봐도 이건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가 있어. 그렇구나. 예. 그래가지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이스바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스바알과 이스보셋은 어떤 관계지? 하면 동일 인물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앉았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랐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다 라고 써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뭔가 문제가 있어. 다르잖아요. 그렇지. 왕을 숫자가 달라. 왜 다윗이 이제 뭐라 그러지? 이스보셋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바꿔버려요.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라고 이야기하냐면 7년 6개월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이스보셋은 2년 동안 왕이었대네. 굳이 따지면 이스보셋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으니 이스보셋도 7년 6개월을 이스라엘에서 왕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왜 2년만 왕생활을 했겠냐라는 거야. 그 이유는 사실 이스보셋에게 왕위를 처음부터 던져준 게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럼 그전에는 아브넬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5년 6개월?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아브넬이 세상을 호령하고 다니다가 내가 이제 정통적으로 혈통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스보셋에게 왕위를 넘겨주긴 하였으나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계속 자기가 잡고 있었다. 그리고 이스보셋은 감히 아브넬에게 왕위를 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 왜? 군사령관. 실질적으로 힘 갖고 있는 사람은 아브넬이었기 때문에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재밌다. 네. 그래서 왕국은 실질적으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의 왕국과 이스보셋의 왕국 둘로 나뉘어졌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미 여기서부터 분열 왕국이네. 그렇지. 분열 왕국부터 다시 통합 갔다가 이제 다시 또 분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러면 통합도 아니고 막. 내가 옛날에 저희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남유다, 북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전에 다른 분들한테도 몇 번 물어봤거든요. 성경책을 읽으면서 언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는 거야? 그러면은 꼭 대답할 때 솔로몬 이후. 솔로몬 이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게 일반적이에요, 다. 근데 저는 이걸 앞에서 읽으면서 나눠진 때가 있는 다른 때도 나눠지는데 왜 그렇게 그때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걸 소설책 삼아 읽을 때 성경책이라는 걸 초반에 이제 처음 성경책이라는 걸 읽을 때 근데 이 분열이라는 게 그 전에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거는 실은 사울이 하나의 왕국을 이루진 않잖아요. 사울이 하나의 왕국이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하지. 애매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다윗에서부터 콩합 왕조가 되거든요. 다윗 왕조가. 그러니까 이제 분열이라고 얘기하자면 저도 사모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미 여기서 끝난 거야. 이미 아니, 나눠져, 예. 이미 남유다는 다윗이 먹고 나머지는 싹 다 해가지고 아브넬하고 이스보셋이 이제 먹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이 분열에 씨앗이 있었다. 그때부터 다윗을 그 곱깝게 여겼어. 예, 분명히 곱깝게 여겼어. 맞아요. 어, 그리고 다윗의 애가 먹으니까 그때 이제 자기네들이 다시 고까웠던 거 그냥 아이 이래가지고 한 게 아니겠냐. 이런 느낌이 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뭐 요만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 그렇네. 그러고 보니까 1시간 13분이나 지금 지났는데 네. 어,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 아브넬과 이제 요압의 전쟁, 재밌는 전쟁 이야기. 야, 그러니까 이렇게 재밌을 때 끝내야. 오케이. 네. 아, 죄송합니다. 요즘 들으시다가 한참 들을만 하니까 또 저렇게 그냥 시간 관리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너무 길면 또 네. 사람들이 듣기 힘들어. 네. 뭐 오늘은 한 요만큼에서 네, 네 오늘 인사드리죠.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